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중요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번 주에 약간 우려했었던 대로 달러가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세로 시작한 달러, 한때 103.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긴장케 했었으나 지금 103.56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미국 증시에 가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엊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한때 22,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23,000달러대에서 겨우겨우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645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어떤 사람들은 달러의 강세와 함께 지금부터 큰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IMF. IMF 뭡니까? 인터내셔널 마피아 펀드죠. 약소국들을 쥐잡듯이 잡고 흔들고 괴롭히는 IMF 같은 경우 최근에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잘하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IMF의 총재 우두머리라고 볼수 있는 게오르기 에바 총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지만은 상황은 2개월 전보다 훨씬 더덜 심각하다. 뭐 아직까지 우려스럽기는 하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간신히 피하고 올해를 지나가게끔 할수 있겠다.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최근에 나온 노동시장에 관련된 데이터가 미국 경기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조만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던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지난 53년을 기준으로다가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계속해서 마치 들으란 듯이 여기저기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라고 여겨지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대자들에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재미난 데이터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게이트웨이 펀딧에 의하면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가 최근에 51만 7천 개가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지난 1월 달에 250만 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라는 것인데 일단 발표는 늘은 것으로 나왔다라면서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왕좌왕 말이 많습니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 통계를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물론 피터 시프,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측은 다 틀리지만은, 거시경제에 관련된 시각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최근 이잡 데이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취업 숫자도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자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파트타임 일자리들이고 이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수치가 못 된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FTX 사태 이후에 소형 주소 숫자, 즉 소형 투자자들 새우나 가재, 붕어라 불리는 비교적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이 소형 투자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60만 개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투자자라 하면 비트코인 0.1개 이하를 보유한 투자자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특히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센티멘트뿐만 아니라 크립토 슬레이트도 이야기하기를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이 포모가 좀 와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약간씩 밀어넣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인가? 이대로 정보를 쭉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투자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달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잠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 살아있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봤더니 무너질 줄 알았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 위로 기어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완전하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에는 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는 바닥을 찍었으며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S&P 500이 4100포인트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4100포인트를 꼭 틀어주고 있는 S&P 500.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잘 개겨주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4,000에서 5,000달러 선에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뚫지 못한다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큰 폭의 조정 및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구조 자체는 아직도 살아남고 있어요. 만약에 어제 여기는 이 추세 지지까지 깨고 떨어졌었으면 아, 진짜 골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25,000달러 때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을 한번더 환호시킨 후에 크게 하락하지 않겠느냐, 아직 한 방이 남은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얄짤 없이 비트코인은 달러와 미국 증시 따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드디어 저번 달 반등을 맞춰가지고 의기양양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매수 구간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감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장투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그냥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죠.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의 뱅킹 앱이죠. 디지털 은행인 레볼루트에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은행 앱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더리움, 포카다, 테조스, 칼다노 등등의 스테이킹을 제공하는데 이자율도 괜찮습니다. 2.99%에서 11.65%까지. 참고로 레블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및 리워드 지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채택이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들, 그리고 지금 현재 FTX의 청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임 CEO 같은 경우는 작년 급여로 69만 달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임금 1,300달러에 달한다라고 하죠. 와,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중후반기에 들어가지고 FTX 사태가 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연봉을 7억 원 이상이나 내놔라.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미국 정치인들 중에 FTX로부터 기부금 받은 사람들을 다 토해놓으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조 바이든은 받은 돈을 토해낼 것인가? 이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월 8일부터 은행 계좌를 통한 달러화 입금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스위프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송금 사용자의 비중은 0.0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바이노 최근에 급상승을 기록했으며 조만간에 레이어2 프로젝트인 시바리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시바이누의 큰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편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바이누의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시바이누도 결국은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자, 물론 AI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치솟는 기세를 타고 있다라면은 또 반대로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Fetch AI, GRT에 이어서 AIRI라는 코인 전일 대비 45% 상승, 지난 30일 동안 9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올인원 NFT 제작 및 저작권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AI 돌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며, Fetch A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전일 대비 25% 상승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두 가지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최근에 메인넷에서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을 했다. 더욱더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Fetch AI의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거 없죠. 유행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을 제대로 타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AI 코인들 같은 경우는 목록을 또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코인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리스트들을 한 번씩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AI 코인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지금 뛰어들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만약에 달러가 꼬꾸라지면서 증시와 비트가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는 여건이 된다. 비트가 최소한 횡보라도 할수 있다 친다면 지속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AI 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좀 끌리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뜨겁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남들 돈 많이 번다고 함부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조심해야죠. 자, 물론 제가 좀 쫄보처럼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돈 잃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짧게 먹고 짧게 빠져가지고 돈을 많이는 못 버는 편이거든요. 물론 장투 물량은 제외하고요. 장투 물량은 계속 들고 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아무튼 일반적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야수의 심장보다는 고양이 심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떡락하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알쏠 헤지 같은 경우는 20만 개의 GMX 보유자로는 개인으로서는 최대 보유자라고 하는데요. 이 GMX가 뭐식이냐? 자, 비트맥스가 파생상품 거래소죠. GMX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자, 최근에 AI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열풍이 또 불고 있기도 한데, 작년 FTX 사태 이후로 이러한 붐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GMX만 파생상품 거래소를 이제 만들고 있느냐? 아닙니다. GMX, GNS, 벨라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대표적으로다가 파생상품 거래소의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 말고 에이펙스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바이빗에서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세개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거래소나 상장된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벨라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시총이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과연 앞으로 붐이 될수 있을 것인가?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주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